분들 소개해드릴게요. 어. 국민 아빠, 국민 대디, 샘 해밍턴. 감사합니다. 방송인 장윤나. 어서오세요. 다세븐의 뱀뱀 유기어. 그래서 이제는 솔로로 돌아온 가수 김재환. 아니 정말 국민 대디라고 이렇게 불러서 그런지 저도 아빠라고 부르고 싶네요. 쌤한테. 네. 윌리엄도 너무 이쁘고 벤틀리도 너무 이쁘잖아요. 너무 이뻐. 인형 같아. 인형 생긴 자체가 제가 어렸을 때 똑같이 생겼어요. 벤틀리 같은 경우는 그냥 힘만 세요. 귀여워. 그것도 귀엽다. 근데 지금 장영현 씨는 진짜 이미지가 화이팅이잖아요. 그럼요. 고민은 일도 없을 것 같은데. 6살, 7살 이제 엄마인데 이제 우리 첫째가 이제 내년에 초등학교 가는데 저 그냥 캐릭터가 제가 웃긴 캐릭터고 막 보면서 좀 보이잖아요. 근데 초등학교 가면 놀림받을까봐. 야, 니네 엄마 장영란이니? 니네 엄마 약간 웃길까? 아, 애들이 놀림받을까봐. 놀림 엄마들은 그렇게 걱정하는데, 실제로 응. 아이들은 그런 거. 신경 안 쓸 거예요, 그럼요. 오늘은 또 공교롭게도 외국인 게스트가 두 분입니다. 뱀뱀과 네, 우리 샘 해밍턴. 네, 그잖아요. 한국인보다 더 한국인 같을 때가 있거든요. 예전에 제주도에서 친구랑 놀러 갔는데, 갑자기 금발 여자 지나가더라고요. 금발 여자가? 아, 금발 여자. 그럼 야, 외국인이다, 이렇게 했더니. 친구, 야 임마, 너도 외국인이잖아. 가끔 외국 사람 튀어나올 때 저도 그치. 당황할 때 있어요. 아, 그럴 있어요. 수 있겠다. 한 게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그쵸. 야, 근데 사실 유경이도 피부가 너무 하얘서 어느 나라인지 모르지만 외국인 같아. 네. 저는 그런 느낌 있어요. 아니, 그리고 또 뭐 실제로 외국인인 척할 때가 가끔 있다면서요? 대박이에요. 네. LA에서 온 친구들이 많은데 근데 친구들 만나면 영어 잘하는 줄 알아요. 막, yo, what's up, man? 막 이러는데. 아, 취임새를 영어로 하는구나. 네, 그래. Okay. Yeah, what's up? 이런 거 하는데. 그럼 한번 해봐요. 그 쌤이랑 같이. 신났다고 생각하고 한번. 주제 한번 해주세요. Nice to meet you. Nice. Yeah, how have you been? Good. 저한 잘해요? Can you speak English? Can you speak English? Yes, I can. Yeah, yeah. Okay, okay. 저기, together, 형. Okay. Together, 형. Hello. Hi.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too. How are you? How are you? I'm good. And you? 인사만 몇 분 차. 근데 난 재현 씨가 변함이 없어요. 명언어원에 뽑힐 때부터 늘 수줍음이 얼굴에 이렇게 멈춰 있어. 이 정도 인기 얻었으면 네. 좀 교만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뭐, 지금 좀 이렇게 해봐요. 이렇게 해봐요. 이렇게 해봐요. 이렇게 해봐요. 이렇게 해도 돼. 아니, 괜찮아. 이제 경력 좀 있잖아요. 네. 아, 근데 이제 또 시작을 한 거니까요. 어, 새롭게 혼자. 네. 어? 어? 귓방귀 집에? 야, 이거! 근데 사실 빨개졌어. 심지어 씨 오늘 여기 나온 김에 많은 분들 앞에서 한번 들려줘야죠. 첫 솔로 앨범 타이틀곡 제목이 안녕하세요. 아! 한번 들어볼까요? 하겠습니다. 다시 시작해 안녕하세요란 말부터 잘못된 이별을 막아야만 해. 좋다. 그 시간을 지워 날 떠난 그 하루를. 와. 오. 아, 좀 떠올려가지고. 무반주로 이렇게 한다라는 게 사실 쉽지 않은데. 갓세븐 그냥 앉아만 있을 거예요? 갓세븐도 이번에 신곡이 나왔어요. 와. 세 가지 고민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고민 키워드 보여주세요. 네. 극한 효도. 아, 아이고. 효도. 사고 치는 남자. 더러운 고민 죄송합니다. 극한 효도. 안녕하세요. 집에 들어가는 게 제일 무서운 30대 남자입니다. 저희 집엔 늘 기운이 넘쳐나는데요. 아뵤! 아,
해봤다만 돌려차기 이렇게 하는 긴데. 아유, 오. 시도 때도 없이 이소룡 흉내를 내는 올해 64세 우와. 저희 아버지 때문입니다. 아버지. 아유, 아유. 아들, 아들, 어떻노? 내 이소룡이랑 똑같지 않나? 아, 예, 예, 뭐, 똑같네요. 에, 나비 그게 먹고. 안 되겠다! 제대로 보여줄게! 야! 야! 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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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는 그 기술을 진짜 자꾸 저한테 계속 쓰신다는 거죠. 아, 제대로? 아, 아버지, 아빠, 내 팔, 내 팔! 아, 아빠, 아빠! 아따마, 남자 새끼야. 그런 걸 뭐 엄살이고 장난치는 것도 장난. 아버지의 장난에 전 코피도 터지고, 어휴. 멍도 들고, 발목도 나갔습니다. 와, 제대로 치시네, 장난. 그래도 그냥 효도하는 셈 치고 이 한몸 아버지께 바치고 있지만, 제일 걱정은요. 당신 거기 닭살아. 어? 내 발차기 보여줄게. 아뇨, 아뇨. 아! 당신 진짜 와 이러는데요. 나 진짜 아프다고. 와이프한테도 그러는 거야? 온 가족이 위기입니다. 저희 아버지 좀 말려주세요. 무술 영화, 중국 영화 보면 항상 나올 때 따라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영화 보고 나면 극장 앞에서 그렇죠. 다 그렇죠. 영화 보면 무조건 따라하고 싶죠. 이소룡에 대해서 혹시 모르는 있을 수 있죠. 사람들도 있잖아요. 어, 알죠, 브루스리. 당연히 알죠. 어, 브루스리. 네. 너도 알지. 알죠? 알아요? 알죠? 알아요? 네, 노란색. 네. 아, 노란색. 노란색. 제대로 하는 거 명이 아닌 거 같아. 자, 고민의 주인공 나와주세요. 야, 이소룡 아들이라 그런지. 야, 좀 경사 급한데 저기 그냥. 야, 저런 사람이네. 진짜 아버님이 그렇게 이소룡 열렬한 팬이세요? 팬인 정도가 아니라 이 빙의가 되세요, 가끔씩. 아, 빙의가? 본인이 이소룡이 된 걸로 착각을 하셔서 행동 하나하나를 갖다가 아뿅 하면서 이제 하니까 쌍절곤을 가지고 이제 쇠로 된 게 있어요. 그치, 쇠로. 아버지가 예전에 단련하셨던 거. 제가 중학교 때 이제 장난을 치다가 진짜로 맞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피멍도 든 적도 많고 지금 이정격투기에 또 빠지셔서 어머. 얘가 좀 애매하게 이겼다 하면 아버지가 이제 그거를 갖다가 저한테 기술을 보시면서 막 하는 거야. 네. 아니 아버님이 그럼 실제로 뭐 무술을 좀 배우셨어요? 유단자예요? 어때요? 완전 정반대로 지금 사진 작가 일을 하고 계세요. 사진 작가요? 네. 그 절권도나 이런 부분을 갖다가 독학으로 다 배우셨어요. 엄청 옛날된 책이 있는데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다 외워서 아이들도 가르치고. 어떤 아이들이 그걸 배워요? 저도 그 아이들이 궁금합니다. 아버지한테 들어가지고 실제로 그 아이들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아버님 실제로 실제로 그 독학 절권도 얘기죠. 아직 예전에는 진짜 이 집집마다 이런 책들이 있었어요. 이거 영화에서 본 것 같아. 저 봐, 이소룡이잖아. 절권도 이소룡. 와, 와. 줄을 다 쳐갖고 저렇게. 와, 동전이 있는 게 아니라 글씨로만 돼. 이제 글씨에 그림이 있네. 근데 중요한 부분만 줄을 치신 게 아니라 다 줄을 치시는 거예요. 다 중요하나 봐요. 근데 이 정도면 아들이 조금은 맞춰주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렇게까지 좋아하시는데. 저한테 아들이고 하니까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아파요, 처음. 너무. 제일 심하게 다쳤던 게 UFC 경기를 보고 있는데 아, 저게 뭐가 저렇게 아프다고 저렇게 할까 하니까 아빠가 팍 꺾어가지고 발목이 완전히 진짜? 나갔어요. 어머. 받아주는 게 어느 정도 좀 한계가 있어요, 솔직히. 좀 집에 들어가는 것도 솔직히 말해서 무섭기도 하고, 솔직히. 아니면 독립하시는 건 어떠세요? 아, 그래, 그래. 아싸리. 아, 고민을 하네요. 제가 아싸리. 그 애가 그 초등학교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문제라니까요, 이런 게. 제가 사실 1년 전에 독립을 했어요. 제가 솔직히 직장이면 한 40분 거리라서 충분히 출퇴근할 수 있는 거리인데 좀 외로워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신경 쓰여서 가게 돼요. 어머님한테도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어머님한테는 진짜 안 때리죠? 어머님한테 그냥 어머니를 아버지가 때리려고 이거는 때리는 게 절대로 아니라 이제 감정이 이제 몰입되다 보면 아버지께서 이제 실수로 갑자기 이 손으로 이제 손을 이렇게 위로 가면서 갑자기 다리로 나간다든지 갑자기 뭐 이렇게 하고 막 장난치는 게 있어요. 그렇죠? 끝에서 끊어야 됩니다. 그것도 엄마한테요? 엄마한테? 재환 씨 해봐요. 나는 다 막을 수 있어. 아, 진짜요? 그럼 안 돼요, 아빠? 센데. 해봐. 다 막을 다 먹어. 해봐. 제대로 해봐.
진짜 잘 먹었어. 그리고 이 그리고 이 어머니가 그렇게 와. 이렇게 실수로라도 맞으시게 되면 어머니는 엄청 온순하셔서 아. 울어요. 또 사실은 저희 제보다 한 살 위에 저희 누나가 한 명 있는데 누나가 시력이 좀 많이 안 좋으세요. 근데 누나가 소리에 엄청 예민한데 아버지가 리액션이 너무 과하세요. 아, 진짜로 한번 해봐요. 어느 정도요? 어느 정도인지 최대한 한번 해봐요. 우와! 이렇게 우와! 이렇게 집에서 갑자기 이거보다 조금 더 갑자기 집인데 아이고! 우리 깜짝 놀라는 거 아니야? 일단 아버님 만나 뵙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근데 왜 아들한테 무술을 쓰시는 거예요, 아버님? 진짜 사랑스러운 내 자식이니까. 아 자식이니까. 네. 짧은 시간에 절권도를 갖다가 전수를 시켜주기 때문에. 아 전수하시는 과정이구나. 네, 그렇죠. 내 아들한테 재능 기부를 하는 건데요. 재능 기부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재능은 제대로 하셔야 어느 정도 아픔을 느껴야 이 기술이 먹히는구나를 느끼게 하기 위해서. 근데 아들이 뭐 근데 그거 배우고 싶은 것 같진 않은 것 같은데 아버님. 그러니까 배우고 싶은 것 같진 않은 것 같은데 아버님. 그건 진함이고 애비 마음은 또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다 이소리 형을 좋아하면서부터 그렇죠. 시작된 거죠? 그렇죠. 그렇죠. 아. 10대 후반쯤에 당산대행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아, 당산대행. 네. 예. 이소리 형의 기술을 다 보여주는, 절권도의 기술을 다 보여주는데 거기서 그냥 반해버렸죠. 와, 이거다. 저게 진짜 싸움의 진수구나. 아. 그 다음에 이제 정무문 나와서 정무문은 더 반해버리고. 또 용쟁호토. 네, 용쟁호토, 맹룡가왕, 또 사망유이 이렇게 나왔는데 용쟁호토에서 저는 이제 완전히 이소룡한테 빠져가지고요. 결정. 그때 이제 책을 사서 공부도 하고 그렇게 됐죠. 아 그때 이게 사신 게 그때 책이에요? 예, 아마 그럴 거예요. 아마. 근데 그렇죠. 아버님 죄송한데 너무 진지하신 거 아니에요? 진지해. 아버님이 너무 진지하셔서. 근데 건강을 위해서 무술 배우는 거는 좋은데 막 따라 한다면서요? 아유 하고 뭐 그것까지. 아이고. 아이고. 이보다 조금 높은 소리인데 갑자기 내려니까 안 나는데. 오. 아우 정말 죄송해요. 진짜요? 얼마나 바뀌는. 이소룡님을 정말 내 맘에 우상으로 모시고 있는 입장에서 연예인들이 가끔 예능 프로에서 하시잖아요. 흉내. 내가 이렇게 표정 네. 이렇게 지면서 하는데 네. 가급적이면 그 표정은 안 졌으면 좋겠어요. 왜요? 너무 그 좀 개그 쪽으로 몰고 같아가지고. 이소룡님을 용쟁호투 보면 아주 멋있는 표정도 많이 나오거든요. 유튜브 같은 데서 그거 보고 캡처를 해놨다가 야. 그런 표정 같은 거 잘 지어줬으면 좋겠어요. 야, 그러니까 아들하고 장난치고 뭐 약간 뭐 재미삼아서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야, 아니에요. 제대로예요. 제대로. 중요한 게 아버님 때문에 아들이 집을 나갔다는 건 아셨어요? 예. 그때 마음이 어떠셨어요? 서운하죠. 예. 서운했어요? 예. 그럼 내가 좀 줄여봐야 되겠다. 그만해야 되겠다 생각은 안 하셨어요? 전혀 혹시? 안 하죠. 아. 그럴수록 나는 더 하죠. 왜요? 예? 왜 더 하세요? 내 아들이니까. 그 아들한테 그렇다고 쳐도 부인한테도 그렇게 하는 게 그래. 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어렸을 때 사실은 우리 아내가 내 상대였어요. 왜냐면 상대가 있어야 발차기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친구한테 하시지 아내한테는 좀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아내는 내가 꺾기 들어가고 막 업어치기 들어가고 이런 건 없어요. 이런 건 안 하고 네. 발차기 연습만 많이 했었거든요. 발차기 연습만 많이 했는데 그 허락 받고 해드는 거 아니에요? 마지못해 허락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아내 입장에서는. 아우, 아내분 착하시다. 내가 사정사정 하니까. 아니야, 그러니까. 여쭤봐야 될 것 같아, 직접. 네. 허락하셨는지. 네. 네. 어머님, 안녕하세요. 그동안 뭐 아버님 기술에 많이 당했나 봐요. 뭐 발차기는 이렇게 하는 거다 해가지고 머리도 맞기도 하고 어깨도 맞기도 하고 이 소파에 내 패딩에도 치기도 하고. 아버지. 그래서 정말 아파서 울거든요. 어머. 울면은 본인은 정말 장난처럼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렇게. 아니 차라리 그럼 같이 때리시죠 막. 야 너 죽고 나 죽자. 이제 막 더 막. 내가 화낸다는 그것 때문에 정말 또 삐지면 한 달 넘어갑니다. 아 아버님이 잘 삐지시는구나. 뭐 진짜로 이소룡님을 그렇게 좋아하고 수련을 하고 혼자 독학하고 근데 가족들이 힘들어서 안 받아주면 삐치고 그거는 그러지 말라고 책에 안 써 있던가요? 책에 안 써 있던가요? 빨리 가봐요. 아버님 여기 나왔네요. 나왔구나. 나왔어. 저기 인격이 아니라 절권도는 상처를 입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통하여 진짜 있네요. 그것을 통하여 생명이 그의 비밀을 계시하는 방법의 하나이다. 우리들은 자기 자신을 꿰뚫어 볼 수 있을 때야만이 다른 사람도 꿰뚫어 볼 수가 있다. 명심하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아니, 먼저 꿰뚫어 봐야 된다. 아버님이 춤췄어요. 네. 근데 그 책을 보시면 알겠지만 책을 보시면 알겠지만 아버님 그 실감나게 하다 보니까 그러면 아버님이 실감나게 하다 보니까 그거, 그렇고 아내한테는 분명히 실수로 그런 거고 아들한테는 아버님은... 통증을 느껴야 아니 통증을 느껴야 저기 설마 아버님이 밖에서도 다른 데서도 그렇게 해요? 당연하죠. 아 밖에서 그러세요? 제 친구 중에 저랑 이제 술을 한잔 먹고 저희 집을 왔어요. 이게 어느 소굴인지도 모르고. 근데 친구가. 제 친구가 이제 여기 와서 자고 일어났는데 친구가 어제 네 기절했다 이러길래 어 뭐 때문에 이거 기절을 했지? 저희 아버지한테 맞았대. 아~ 민수가 이제 내 옆에 앉아가지고 이제 격투기를 보면서 설명을 하다가 올려봐. 갔다 올렸는데 반응을 해줬구나. 내가 이제 왼손으로 이렇게 펀치를 가다가 멈춘다는 게 여기를 가격을 했어요. 어머, 가격을 했는데 이제 살짝 가격한 것 같은데 제대로 공부를 하셨어야 되네요. 이 조절, 거리 조절을 계속 네, 실패하는데요. 조절을 못하죠. 장혁 씨는 저희 프로그램 나와서 뭐 할 때도 진짜 이 앞에서 딱딱딱딱딱 다 아~ 이렇게 멈췄거든요. 이따 한번 15만 보여드릴게요. 네. 지인분도 함께 모셨다고 하는데 한번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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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수? 예, 기절아 민수입니다. 잘했어요. 그 유명한 분을 만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뭐 그때 기억나요? 뭔가 하다 보여주시려나 보다 하고 옆에서 봤는데 중혁이는 그냥 들은 채도 않고 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저 불효자 새끼가 아버지가 부르는데 그렇죠. 듣지도 않고 방으로 들어간다. 아버지 제가 가도 올려드릴게요 라고 앞에서 이제 아 먼저 불구덩이로 뛰어들었군요. 저는 몰랐죠. 아~ 네. 원투한데 제가 이제 눈에 별이 보이더라고요. 별이 보였어? 네. 그래서 뒤에 이렇게 소파가 없었으면 안녕하세요가 아니라 잘가세요에 나가야 되지 않았을까. 아버님 무술 실력을 좀 앞에서 잠깐 저희가 볼 수 있을까요? 한번 살짝 보여주세요. 네. 어이구. 저 좀 피해도 될 텐데. 어이구. 뻗는 거예요? 아, 설마 너나 세게 꼬는 거야? 오, 군살 하나 없네요, 진짜. 아, 사부님이시다. 나이는 54인데, 몸매는 20대입니다. 아, 아 진짜 정말 20대세요? 예. 이쪽으로 나오세요. 아, 예. 엄마, 아버님 말씀을 비웃는 거예요? 엄마만이 아는 뭔가가 있겠죠. 뭘까? 제일 자신 있는 기술이 어떤 거예요? 슈퍼맨 펀치라고 있습니다. 슈퍼맨 펀치. 두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치는 거는 여기서 하는 거예요. 보시 보시요. 이렇게 치는 거는 아, 이거 때. 때문에 더 오히려 아니야 거기 있다가 이제 아들하고 겨루게 할 거야. 아니야 거기 있다가 이제 아들하고 겨루게 할 거야. 아 그래요? 여기서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슈퍼맨 펀치가 뭐라고요? 슈퍼맨 펀치가 이겁니다. 이제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끝나는 거예요. 오, 완전 체중을 다 실어서. 그렇죠. 이게 완전 실어서 쳐야지. 아까 브라질리안 킥. 브라질리안 킥은. 어떤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아, 저한테 하지 마시고요! 지금
제 사연을 읽었기 때문에. 아, 정말. 제 사연을 읽었기 때문에. 이게. 근데. 한테 하는 걸 좋아하시네요. 그러니까. 이런 리액션을 좋아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리액션. 아니, 정현 씨 내가 워낙 좋아해서. 정현 씨 내가 워낙 좋아해서. 아들하고는 실제 집에서 네. 괴롭게 하는 걸 한번 하게 하겠습니다. 마시고요, 아버님. 아버님 신발 왜? 벗어주시면 안 돼요? 신발 입고. 다치실까 봐. 예, 다, 예. 아 미안해요. 여기까지 와서 또 하라 그래갖고. 다치니까. 올랐어. 살짝. 좀 좋아. 요 안에서만 하세요. 다치니까. 올랐어. 살짝. 다치니까. 올랐어. 살짝. 진짜 때리시면 안 돼요. 또 아, 이렇게 이렇게 잡고. 자, 이번엔 민수 씨 나와서 기절을 다시 한번 해. 엄마가 원한이 지신 것 같아요. 아빠를 안 봐요. 그래, 그동안 어떻게 당하셨는지 우리가 봐야 어떤 기술들이 하셨는지. 아까 브라질리안 킥 있잖아요. 아까 진짜 때리지 마셨고요. 겨루기 할 때 이제 소파에다가 엄마를 던진 거예요? 어머. 소파, 아이고. 소파에다가. 아이고. 얘는 이제 소파 상관없고. 그냥 한 거고요. 세상에 아버지. 예, 진짜. 아유 정말. 근데 이영재 씨. 예, 예. 왜요? 날씬하네. 예. 날씬하네. 예. 날씬하네. 날씬하네. 아, 신발을 벗고 해요, 아버지. 야, 다치세요. 아유, 체급이 안 맞아. 엄마 처음으로 웃었어. 아버지가 공격당하니까 처음으로 웃었어. 진짜 대단하십니다. 아이고, 다치세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박수 한번 주세요. 힘세세요. 아니에요. 저 60세. 근데 아버지 대단하시다. 힘은 장난 아니라니까요. 60세. 딱 맞았어. 당신 건강을 위해서 저렇게 하는 거는 저는 괜찮다고 보거든요. 근데 아들하고 어머님한테만 안 하면은 좀 문제가 없는 거 아닌가? 이것만 줄이면 되겠죠? 예. 이게 계속되다 보니까 3년 전부터 어머니랑 아버지랑 사실 지금 예. 말을 좀 많이 안 하세요. 아. 서로 소통을 좀 안 하세요. 제가 집이 따로 있지만 이쪽으로도 계속 오는 이유가 서로 소통하게 좀 제가 만들려고. 근데 그게 안 돼요. 항상 UFC 씨를 들고 있어서 옆에 있으면 항상 지금도 그런 게 있고 그러니까 그걸 제가 정말 화를 내서 같이 대꾸를 하다 보면 그럼 제가 또 그만큼 힘들 것 같아서 그냥 참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오히려 대화를 안 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네, 나름 괜찮은 것 같아요. 나름 괜찮은 것 같아요. 아, 오히려 괜찮다고요? 네. 오히려 대화를 안 하는 게 진짜 내가 힘든 거는 그 여러 가지 문제가 골마터진 것 같아. 아 다른 부분 이 절권도 말고는 또 다른 어떤 막 욱하는 성격도 있고 성질이 급해서 막 정말 눈을 부릅뜨고 그렇게 고함을 치며 앞에서 하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아. 그리고 밖에서 또 이렇게 마음 상한 일 있으면 그대로 집에서. 얼굴에 쓰여 와가지고 육두 문자는 기본이고 돌대가리라고 그러고 어머머. 그 돌대가리라고 그러고 어머머. 그 내가 굉장히 그런 공격을 많이 받아서 인신 공격을 많이 받으셨구나. 밥풀이를 집에서 하시는구나. 일상적으로 뭐 밥 먹 식사하시다가 그러시진 않으시죠? 그러니까 밥을 먹을 때도 저희 딸이 시력이 안 좋아서 젓가락질이 좀 힘들면
어디 가서 뭐 큰 톤으로 얘기를 하며 하고 이게 엄마가 제대로 교육을 못 시켜서 그렇다는 거. 아, 진짜 속상한 일인데. 메뉴 마음에 안 들어서 뭐 카레를 집어 던져가지고 벽이든지 바닥이든지 뭐 웃는 일도 있고 분명히 상대방이 웃고 있는데도 갑자기 그 돌발적인 그런 성격이 많이 나타나서 언제 또 저렇게 할까 싶어서 굉장히 항상 불안한 상태예요. 겁이 나시는구나. 그래서 늘 불안불안하시고 그러신 상황이시면 같이 계시면. 아, 어머니 되게 힘드셨겠다. 다혈질인 건 분명합니다. 제가 여자 셋 품에서 자랐어요. 아버지의 역할이 뭔지, 남편의 역할이 뭔지를 모르고 자랐어요. 너무 그렇게 권위적으로 했던 건 분명합니다. 인정합니다. 아, 인정하십니다. 딸이 조금, 예, 청각에 조금 저기가 있는데, 딸한테는 왜 그렇게 모질게 그러셨어요, 아버지? 딸이니까 예쁘고 귀엽게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에? 음식물이 안 보이도록 해가지고 이렇게 밥을 먹고 예쁘게 먹고 해야 되는데 그런 지도를 우리 아내가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제가 이제 잔소리를 하게 된 거죠. 잠깐만 이제 여기 좀 할 얘기 있어요. 부모 둘 다 놔주는 딸인데 둘 다 같이 교육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래서 제가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럼 아내한테 그렇게 방관하고 있으니까 제가 한 거예요. 제가 이 말은 중학교 2학년 때 남잔데도 도시락을 먹으면 여선생님들이 지나가면서 너는 남자애가 어떻게 그렇게 밥을 예쁘게 먹냐고 그런 얘기도 한 적이 있고. 근데 이 말을 안 하려고 했어요. 아니 아버. 그러니까 아 이 말을 안 하려고 했어요. 아니 아버님 좋습니다. 그러면 잠깐 한 마디 할게요. 예, 어머니. 예, 더울 때나 비 올 때는 병원을 가도 차 한 번 태워준 적 없고 정기 검진 받을 때 그리고. 약값이 뭐 10만 원 넘게 나오면 약값이 뭐 이렇게 많이 나오냐 이렇게 비싸냐고 그러고. 노력 같은 거는 해보실 생각 안 해보셨어요? 관계 개선을 위해서? 상담도 받아봤어요. 같이 가셔서? 같이 가서도 받아보고 네. 그 결혼 기념일 날 하여튼 30주년 때 명품백도 하나 사주기도 하고. 근데 모르겠어요. 저도 여자고 아내 입장에서 3년 동안 이게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럼 뭐 몇백만 원짜리와 다이아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여기를 다 훑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지금 아들이 이렇게 사연을 왜 보냈는지 이제 조금씩 조금씩 더 알 것 같아요. 예. 어머니 마음이 저렇게까지 지금 돌아선 상태인 건 알고 있었어요? 예. 저렇게까지는 심한 줄 몰랐어요. 어머니가 저렇게 얘기하시는 거 원래라면 엄청 내성적이어서 방송에도 못 나오시거든요. 근데 어머니 하고 싶은 얘기를 이렇게 자신감 있게 얘기했다는 거는 어머니가 진짜 많이 참으신 것 같아서 많이 굶으신 것 같아서 좀 잘 지내게끔 제가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버지 스스로는 어떻게 좀 바뀔 의향이 있으세요? 가족 전반적인 문제까지는 아닌 줄 알았었어요. 아닌 줄 알고. 그러면은 저는 아버님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버님, 철권도 누가 안 알려줬잖아요. 그죠? 네. 독학했잖아요. 네. 그러면 아내는 어떻게 돼야 되는지, 아들은 어떻게 돼야 되는지, 딸은 어떻게 돼야 되는지. 누가 못 배웠으면 독학하시면 되잖아요, 아버지. 이소룡은 이렇게 잘 알면서 내 아내, 내 아들, 내 딸에 대해서 이렇게 모를 수가 있어요, 아버지. 한 번에 뭐 바뀌긴 힘들겠지만 여보 진짜 내가 달라질게 한번 얘기해. 그런 말 많이 들었어요. 근데 몇 번 그래도 그냥 댁에서 말씀하신 거랑 좀 다르거든요. 오늘은 좀 달라요 어머님. 그리고 말이 너무 많아서 그냥 대화를 단답형으로만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정말 소리 지르는 것도 조용히 살고 싶어요. 이제 이게 대화가 돼야 풀 수가 있거든요, 사실은. 답이 돌아와야 되는데, 아무 답을 안 하니까, 그냥. 아버님, 길게 하시니까, 너무. 아니, 길게 안 해도. 맞아요. 저는 아버지 딱 한마디만 좀 드리면, 네. 그, 사랑하는 사람이 뭐, 좋아하는 걸 주는 거가 사랑이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내 사랑하는 사람이 싫어하는 걸 하지 않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아버지는 겉에 멍을 입혔다고 생각하지만, 어머니나 아들은 가슴에 멍을, 가슴에 멍이 여태까지 안 빠지고 있으니까, 아버지. 내 아들 정말 사랑하고요. 내 아들이 있어서 나는 행복하고
그리고 아내는 예 직접 말씀하세요. 여보 뭐라고 직접. 용서를 뭐라고 용서를 빌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 다시는 당신 마음 아프게 하지 않을게요. 믿어주시고 용서해 주세요. 어머님 한 번만 아버지 쳐다봐 주세요. 아버님이 먼저 손 잡아주세요. 네. 아이고. 재한이부터 가볼까요? 네. 네, 고민인지 아닌지 빨리 좀 개선돼서 행복한 가정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솔직히 이런 그러니까 아버님 성격에 혁두기 안 보낸 게 또 낫지 않을까 또 생각합니다. 얘기를 해야지 나도 풀자라고 하셨는데 지금 어머님 힌트를 주셨어요. 너무 말을 길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담답으로 하고 싶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 먼저 우선 실천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거랑 욱하는 것만 좀 조절하시면 어머님 좀 점점 마음을 여실 거예요. 맞아요. 제가 너무 어려가지고 제가 막 따야 돼 있는 것도 아니어서 근데 들었을 때 고민인 것 같아요. 고민. 네. 절권도 막 하시는 거는 되게 그래도 좋은데 그걸 가족을 지키는 데 써야 되는데 가족을 오히려 힘들게 다치게 하고 있으니까. 맞아요. 자 우리 주인공 고민에 공감하시면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오! 보여주세요. 대표는 당이 넘어간 것 같아요. 결과를 떠나서 160. 네, 167. 결과를 떠나서 정말 상황 잘 보냈어요. 쉽진 않겠지만 조금씩 좋아질 거예요. 제목은 사고치는 남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10개월 된 아이를 키우기는 40대 여자입니다. 전요 문자 알람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철렁거립니다. 띠릭 2월 9일 땡땡 자동차 보험 사고 접수. 띠릭 4월 12일 사고 접수. 띠릭 5월 2일 사고 접수. 아이고. 뭔 차석으로 이래도 많이 냈냐고요. 사고의 장본인은 제가 아니고요. 바로 우리 친정 아버지입니다. 69인 땐 아버지께서는요 3년 전부터 화물 운송업을 하셨습니다. 3년간 낸 이 차사고만 해도요 무려 15건이 넘어요. 어이구, 많이 났네. 그러다 보니 1년 보험료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300입니다. 사고 많이 1년 보험료가 300만 원이 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더 고민인 건요 차 명의가 바로 제 명의예요. 아버지 명의가 아니라 제 명의예요. 근데 아버지는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못 느끼십니다. 아빠, 아니 사고 좀 안 나게 안전 운전 좀 그거 안 됩니까? 시끄럽다. 운전하다 보면 그럴 수 있지. 아유 아빠,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나겠습니다. 차 그냥 팔아버리소 마. 그래 팔아라 팔아. 그거 안 팔면 내가 다 망치로 때려 부사뿐다고 그냥. 뭐랄까요? 때려 부사뿐다고. 이게 딸한테 할 말입니까, 아빠? 적반 하장이십니다. 응? 안녕하세요에서 제발 좀 저희 아버지 운전 좀 그만하게 좀 말려주이소. 네. 네. 아니, 근데 여기 있는 분들 뭐 어때요? 운전 유경? 저는 그래. 양손하게 할 것 같아. 양손에 다 장갑 끼고 이렇게 조심히 할 것 같아. 선캡도 이렇게 쓰고. 네? 어때요? 뱀뱀은? 저는 운전 안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왜요? 그냥 이것저것 계산을 막 해봤어요. 택시를 타면 멀어봤자 만 원? 네. 네. 여자친구 생기면 차 있어야 될 텐데. 저요? 저 생길 수 없는 직업입니다. 저 생길 수 없는 직업입니다.
한번 모셔볼게요. 나와주세요. 이경아, 손 좀 잡아드려요. 15건이 넘는 차자고가 있었어요. 예. 아이고, 말하려면 깁니다. 마. 2017년부터 자동차 사건만 해도 15건이 되거든요. 주로 어느 때 사고가 나는데, 예. 거의 뭐 주차하시다가 사고가 나신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예. 운전 스타일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스타일에. 보통 사람들은 방운전 한다. 예, 대부분 그렇죠. 근데 저희 아버지는 공격적으로 운전합니다. 아, 주차를 공격적으로 합니까? 네. 제가 한번 아버지 그 트럭 뽑아가지고 한번 타봤는데 그 브레이크 요 끼 들고 그전에는 외제차도 한 두 번 들이박았어요. 외제차 아이고. 비싸잖아요. 보험을 아버지 명의로 안 하고 왜 본인 명의로 하셨어요? 그냥 아버지 명의라면은 더 날 텐데. 그러게 말이에요. 아, 그래. 저희 아버지가 예, 경찰 공무원 생활 하셨어요. 명예 퇴직을 하셨는데 네. 뭐 이것저것 사업하시다가 신용불량자가 됐어요. 아, 그래갖고 운전이라도 해보이소. 누가 또 이제 소개를 시켜준다고 화물트럭을 한 대 뽑아드렸거든요. 아, 딸이 해드렸구나. 아이고, 근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막 사건, 사고가 나가지고 보험료만 지금 300만 원. 와, 이거, 그렇지. 아. 보험도 안 들어줄래갖고 지금 옮긴 데만 세 곳이에요. 제 생각에는 사고 나면 저한테 문자가 따랑따랑 뜨잖아요. 그게 안 들키려고 개인 합의를 본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본인 생각엔 그러시다는 거죠? 예, 예, 예. 아버지를 한번 만나서 어떻게 된 네. 얘기인지 한번 얘기를 나눠볼게요. 네. 우리 아버님 어디 계세요? 네, 아버님 혹시 따님의 고민을 이해하세요? 네, 충분히 이해하고 고민을 해결하려고도 노력도 많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 그럼 해결됐네요. 원래 저 자리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아닌데, 인정하네 바로 아버지가. 거짓말입니다. 근데 어쩌다가 사고가 많이 나세요? 주차하실 때가 많이 난다는데. 네, 승용차를 몰다가 1톤 봉고 차량 가지고 모닝을 네. 하다 보니까 그 봉고 차는 뒤축이 좀 깁니다. 맞아요. 예, 예. 그러다 보면 주차된 차량을 직접 하게 되고. 아, 그럼 아버지가 아직 그 차 크기를 예, 그 익숙해지지 예, 않았네 아버지. 예예. 예. 아, 3년 하셨는데요. 예예. 예. 예. 다행히 네, 크게 다치신 적은 없었던 거. 아, 그래, 저 지금 나옵니다. 아, 나와요. 그래, 나오고. 아, 좀 기다리세요. 나왔고. 우리 그 딸이 말씀했다시피 경찰 공무원을 할 때 도로를 지은 중에 강아지 한 마리가 도로를 질주했습니다. 거의 편도 1차선 왕복 2차선인데 커브길에 강아지가 나타났으니까 브레이크를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브레이크를 잡은 그 결과 쫙 미끌리면서 중앙선을 찌면 아이고 정면 충돌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갈비뼈가 8개가 나왔고 그래서 병원 생활 6개월 더 했습니다. 아이고. 저희가 아버님이 어떤 스타일을 하시는지 딸이 좀 오해하는 건지 블랙박스를 좀 이따 공개할 거거든요. 네, 기대하시라 개봉박도 채널 보죠. 네. 근데 우리 딸님은 아버님이 보험 처리 안 되게 해서 슬쩍 돈으로 합의하는 사고도 많이 있는 것 같다. 예. 이렇게 의심 어리게. 네, 있습니다. 뭐 이렇게 쉽게 생각합니까, 아버지? 두근이 있는데요. 30만 원이 미만되는 거 두 건을 갖다 제가 처리를 했습니다. 아. 제가 마음속에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데 하더라도 아빠 몸 다치지는 없나? 몸 다치지는 없나? 아. 예. 이런 얘기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럼 뭐라고? 아까와 같이 차를 파냐 안 파냐 이런 객관 나옵니다. 그러면 저도 참다 한마디 하죠. 막지가 빡 푼다. 그러면 아버님 그 순간에 진짜 망치 갖다 드리면 어떡할 거예요 아버지? 아, 뭐 몸이 못하시지. 아버님 귀여우셔. 근데 그게 15건 돼버려서 혈압이 딱 이까지 올라간다니까요. 그게 그 좋은 말이 안 나오더라니까요. 나중에 되면. 잠깐만요. 아버님은 15번 사고 낼 때마다 몸 괜찮아요? 이걸 여쭤봐 주길 바라시는 거예요? 네. 네. 아버지 아기 얘기 괜찮아.
좀 약간 송혜 선생님하고 느낌도 비슷해서. 굉장히 호감이에요, 호감. 언니, 언니 전국 한번 해주세요. 전국. 죄송합니다. 아니 그러면은 뭐 혹시 사고만 내시는 거지 혹시 뭐 주차 잘못해가지고 딱지나 뭐 예. 그건 말로 표현을 못합니다. 그것도 있나 봐. 과태료가 지금 18건입니다. 오, 3년 안에. 와, 와 야, 날짜별로 너무 그냥. 많네. 아이고. 5월 18일. 4만 원. 4만 1천 원, 7만 2천 원. 3만 원, 4만 원. 7만 원짜리 있네요. 제사 18건입니다. 7만 원은 우와. 미납도 있네. 9만 원짜리, 9만 원짜리. 아, 저기 지금 보니까 속도 위반, 속도 위반. 속도 위반? 신호 지시 위반. 아, 근데 지금 이 돈들은 다 누가 낸 거예요? 우리 아버님이 내셨겠죠? 아버지가 내신 것도 있고 제가 지금 한 30만 원 정도 내드린 것도 있는데 그 돈은 아직도 안 주고 있습니다. 저도 그 인정합니다. 짐차를 오고 다니다 보면은 여타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냥 지나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운전하시는 분들은 다 알지만은 감성을 안 하니까 이제 신호가 바뀌면 오! 하면서 그냥 뭐 가시는 거죠. 그쵸? 저희 아버님 면허증 있는 거 맞죠? 하시니까 그래도 집에 생활비도 갖다 드리고 그런 거 아닐까요? 생활비에 우리 어머니한테 물어보셔서 10원 돈 받았어요. 에? 저희 어머니는 지금 제가 운영하고 있는 김밥집에서 같이 일을 하면서 제가 월급식으로 이렇게 드리는데 그 생각하면 저희 어머니도 좀 가슴 아프죠. 안 주신 거 맞죠, 아버지 생활비? 네. 예. 아니요. 아, 미워할 수도 없어요. 뭐라 할 수도 없어요. 진짜 뭐라 할 수도 없어요. 이렇게 시원시원한 아빠는 생각해요. 인정 다 해. 근데 고쳐지진 않아. 맞아요. 우리 어머니도 딸의 고민 이해하세요? 정말 고민입니다. 그래서 저도 너무 미안해서 저 일하는 그 김밥집에 일찍 와서 한 7시 한 50분 돼서 내려오면 9시까지 하루 종일 있어요. 아이고. 그 딸보다 하나라도 더 하고. 아유. 미안해서. 이제, 예. 그렇게라도 좀 갚으려고. 아니, 근데 지금 어머님 입장에서는 네. 아버님이 조금이라도 생활비도 보탬이 맞아. 되고 뭐 이렇게 서로서로 좋은 게 좀 있어야 되는데 진짜 생활비를 전혀 안 갖다 대고 전혀 안 줘요. 전혀 안 줘요. 그래서 일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러니까 생활비가 줄 수 없는 요건입니다. 아니 근데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좀 버시는 것 같은데. 제가 그 한 달에 그 받는 그 수입은 200 플러스 마이너스 20입니다. 그 금액 가지고 할부금이 40만 원 들어갑니다. 40만 원이요? 보험료 네. 한 달에 30만 원. 기름값이 한 달에 30만 원. 회비가 있습니다. 회비가 20만 원. 교통비가 10만 원 정도. 그리고 50만 원 남았어요. 아버지 밥 먹어야죠. 네. 아, 밥 먹어야죠. 여기서 그 돈을 못 주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정도 되면은 일을 안 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그게 더 이익일 것 같아요. 그러나 할부금이 올입으로 끝납니다. 이 이상 뭐 사고 안 나면 약간 뭐 보험료가 뭐 줘야 될지 뭐 플러스 될지 여하튼 이 해가 끝나면 60만 원 정도는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아버님이 좀 터프하다는 거 아셨잖아요. 근데 3년 전에 왜 아버님께 차를 뽑아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경찰 공무원 하실 때 보증을 잘못 써주셔서 그렇죠. 친구 보증 써주셔서 그렇죠. 할 수 없이 명퇴하셨거든요. 아, 그것 때문에 명퇴하신 거구나. 예, 예.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 렌탈 뭐 차 뭐 그런 것도 하셨고 뭐 다단계 이런 것도 좀 하셨고 그 할 때마다 다 말아먹었어요. 예. 그게 뭐 쉽지 않죠. 아니 평생 경찰 공무원으로 계시다가 예,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술을 좀 많이 드셨어요. 식사를 하면서 두세 병 기본이에요. 두세 병? 예. 이제 조금 기분 얼큰하게 좋아지시면 소주 잔이 아니고 글라스에다가 맥주잔. 맥주잔 말고 우리 그 음료수잔 큰 거 있어요. 예예. 500cc 소주를 먹어요? 한 300은 될 것 같습니다. 음료수잔 이거 그런 데다가 술을 부어 드시고 약속을 하고 이제 더 이상 술을 안 먹겠다 약속을 하고 차를 뽑아드렸어요. 아~ 왜냐면 가만히 계신 아버님이 안쓰러우니까 생활도 해야 되니까 그 후에 술은 아예 안 먹었어요? 예, 그 이후로는 운전하시면서는 술을 드신 거예요. 아, 그럼요. 다행이다. 집에서도? 집에서
그래 이제 집에서 있다니까. 집에서 술을 드시는 거래요. 아 그래요? 만약에 아버지가 마치고 오시면 아... 저희 아들을 10개월 된 아들을 이제 아버지가 아... 봐주시거든요. 어이구. 근데 그 아들을 보면서 술을 드시는 거예요. 아... 신발장에도 소주 잔, 그다음 유모차 안에도 소주병. 분명히 술을 먹고 이 증거 자료가 나오는데도 안 술 안 먹다. 그래 너무 신경질 나가지고 우라바 쫓고 보냈습니다. 집에서 마셨습니까 안 마셨습니까? 마셨죠? 마셨습니다. 마셨습니다. 근데 아버지 혹시 내가 분명히 술을 안 먹었는데도 딸이 막 의심한 적도 있어요? 예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술 안 먹는데 먹었다 근데... 했어. 그러면 술을 마신지 안 마신지 확인하러 가자 이래가지고 어디로 가셨어요? 그 카레랄 파출소에 갔습니다. 아 파출소. 아 이거 불라고? 예예. 언제 측정하러 갔습니다. 40년도 아버지가 이제 차를 운전하고 마치고 오셨는데 얼굴이 벌겋더라고요. 술 먹고 운전했어요. 내가 이러니까 나 이놈의 새끼가 뭐라고 술 안 먹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파출소 가서 확인합시다. 내가 이러면서 10만 원 빵 됐습니까? 10만 원 빵 됐습니까? 됐다 가자. 예 그럼 갔어요. 갔는데 불었는데 안 나온 거예요. 아 뭐라 했어요 그래갖고 오해는 받으셨지만 10만 원 받으실 때는 어떠셨어요 아버지? 근데 지금까지 안 줍니다. 야, 너무 잘해. 근데 그래. 100% 확신을 하기까지는 과거의 아버지의 행적 같은 걸 생각하면서 그렇게 파출소까지 갔을 거 아니에요? 예, 사실은 아버지가 그렇게 술을 막 글라스 잔에 드시고 그래 그 모습을 보다가 아버지하고 언니하고 싸우고 언니를 집을 나가버리고 또 남동생하고는 싸워서 지금 말을 안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아. 근데 어머님이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네. 어머니 그때 얘기 좀 한번 해주실래요? 예. 아, 생활이 너무 진짜 참 하기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식당 공장 같은 데 신발 공장 같은 데 가서 일을 해가지고 생계를 이제 이뤄가고 술을 먹는 걸 만류해도 그게 안 되더라고 안 되고 뭐 우울증같이 그렇게 오셨구나. 예, 절대 뭐 누구 말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자식도 보면 딸도 보면 그렇고 아들도 보면 그렇고 다 그랬어요. 정말로 죽으려고 될 생각도 많이 했는데 근데 저 둘째 딸이 제일 정이 많아요. 이렇게 술 먹는 아버지도 많이 이렇게 돌봐서 지금까지 이렇게 아이고. 하고 맞아요. 그때 너무 힘들어서 저도 일찍 그 사회생활을 했거든요. 아. 남들 전부 다 대학 갈 때 저는 안 가고 제가 사실은 밤무대에서 한 17년을 노래를 불렀습니다. 17년을 노래를 불렀습니다. 아 진짜요? 네, 오래 부르셨네. 예, 네, 그래서 한 거기서 이제 생계를 어머니한테도 50만원씩 대면 붙여드리고 또 30만원씩 더 붙여드리고 아. 너무 착하다 딸이 참. 근데 그 아버지가 굉장히 미울 법도 한데 그래도 이렇게 계속 신경 그래서 사실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를 굉장히 존경하면서 컸어요. 아버지 사랑하니까 그 붙어 있죠. 사업해도 막 본인이 힘들어하고 그런 전혀 말을 내색을 안 하고 계속 술 드시고 자식들하고 싸우고 그냥 미운 거예요 아버지가.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 아기도 이제 늦게 아기를 낳아보니까 조금 부모님 마음도 이해가 가는 것 같고 우리를 어떻게 키웠겠구나 하는 게 맞아요. 아버님 딸도 울고 엄마도 울고 그러세요. 술 때문에 참 가족들을 많이 아프게 한 것 같죠? 네 그래서 술도 전에 하고 달리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아 지금은요? 예, 예. 많이 안 드시네요. 다행이시네요. 예. 예. 근데 혹시 아버님, 따님이 혹시 원하는 거 부탁을. 딸이 그러는데, 네. 죄송합니다. 딸이 그러는데 거짓말이라고. 지금 방금 들은 속보입니다. 큰딸이 진짜 지금 여기서 아버님한테 제일 바라는 게 뭐예요? 저는 아버지가 이제 본인도 모르게 사고가 자꾸 나니까. 맞아요.
운전 그만하시고 조금 편한 일을 했었으면 좋겠어요. 옛날에 잠깐 경비직도 일을 하셨거든요. 어, 괜찮네요. 적성이 안 맞아서 그렇습니다. 어떤 적성이? 근무를 하다 보면은 특히 술 마신 사람이 뭐 행패 부리는 그런 사례가 뭐 자주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 사유라든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되면 그 차 화물값이 다 빠집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수익금이 집사람 앞으로 가게 돼 있는데. 근데 아버님 내년 되면 시력 청년 점점 감소되시고 따님이 너무 걱정해서요. 예, 그 아직까지 이거 운전하는 데는 신체적이나 뭐 이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로서는. 저희가 아버님이 어떤 스타일을 하시는지 넥파스를 저희가 있었죠. 좀 이거 냉정하게 평가할게요, 아버님. 이게 분석하시는 분인가 봐요. 아버님이 안전운전 하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과속운전하는 스타일이고 난폭운전하는 경우도 확인이 됐습니다. 3차로 가장 오른쪽 차로에서 1차로 즉 가장 왼쪽 차로 한 번에 두 차로를 변경하는. 야, 좀 위험해 보인다. 자, 여기에서 다시 또 불법 유턴을 하시게. 그런데 여기서 좀 아찔한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이 차량과도 지금 부딪힐 만한 어떤 상황이. 아우, 아 지금 딸 보시고 너무 놀랐어요. 지금 어떠세요, 아버님? 지금 전문가의 얘기 들으니까 운전을 저래서는 안 되겠다는 걸 그 느끼집니다. 조금 사고 난 게 이게 지금 언제 큰 일이 터질지 모르고 이게 지금 예시를 주는 것 같은데 아버지는 운전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달리 그 운전 외 말고는 생계 그 수단이 없습니다. 나이가 또 있고 이러는데 다른 업을 할 수가 없는 그런 나이입니다. 네, 그러면 한 세 번의 기회는 드리고 싶네요. 그러면 한 번. 야, 많이 양보하셨네요, 따님이. 과속, 뭐 신호위반 이런 거 다 포함해서 딱지까지 다. 세 번까지 되면 그때는 딱 따님과 약속을 지키는 건 어떠세요? 아, 그것도 좋습니다. 저 약속하겠습니다. 저 약속하겠습니다. 아, 정말요, 아버님? 아버님, 딱지 포함해요. 네, 포함합니다. 사실은 이게 되게 정말 시간을 많이 들여야 그 습관들이 조금씩 바뀌어서 나중에 완성되는데 운전은 지금 바로 하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버지가 당장이라도 운전을 좀 그만두셔야 되지 않을까. 예. 비나, 아빠가 이때까지 잘못을 느낀 게 오늘 유독이 더 많은 것 같아. 아빠가 이때까지 잘못을 느낀 게 오늘 유독이 더 많은 것 같아. 이 시간 이후로 내 아픈 마음을 절대 안 아프게 할 수 있도록 애비로서 노력을 더 한층 더 강하게 할 기다. 그리고 기다려봐라. 집 나간 우리 저기 한딸하고 아드님한테 안 보고 살잖아요. 네. 한마디 해주세요, 아버지. 큰애 그 경아야, 강의도 마찬가지. 뭐 홀로 그 고생이 많다. 아빠가 많은 걸 놓치고 있으니까 이 기회로 아빠하고 만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에휴, 미안해. 사람, 미안하네. 자, 갈게요, 아버지. 지현 씨부터 갈게요. 저는 일단 고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저도 고민이라 생각하고요. 저도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서로의 잘못과 서로의 문제를 이미 알고 있는 거라서 위반이든 사고이든 세 번이면 무조건 그냥 운전 그만뒀으면 좋겠어요. 딸의 입장에서 정말 고민이다 생각하시면 지금부터 눌러 주세요. 자, 오! 얼마나 받았는지 사고 치는 남자 보여주시죠. 자, 몇 분가 결과는요? 103초. 더러운 고민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29살 먹은 남동생 때문에 고민 많은 30대 남자입니다. MC 누님 형님들 제발 제 동생 좀 막아주세요. 아 진짜. 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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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지 알 것 같아!
제발 제 동생의 방귀 좀 막아주세요. 방귀 좀 막아주세요. 아유, 시켜. 동생이 하루에 끼는 방귀는요, 무려 200번! 200번! 야, 기네스북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생일 번호. 200번을 낄 수가 있어. 200번. 생리연생인데 뭐 어쩌냐고요? 제가 괴로운 건 똑똑똑똑똑. 어, 형! 있잖아! 왜 절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끼냐고요. 게다가 야 빨리 돌렸냐? 야 밥은 먹었니? 야 밥은 먹었니? 야 그만 좀 하라고! 아니 말도 안 돼. 방귀로 대답까지 하는데 진심으로 밥 먹을 땐 울컥한다니까요. 야, 야 너 근데 방귀 너무 많이 끼는 것 같은데 어디 몸이 안 좋은 거 아닐까? 병원이라도 좀 가보자. 형! 내가 비트박스 보여줄게! 빡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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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저한테? 아, 이 더러운 고민. 죄송하지만 좀 해결해 주시면 안 될까요? 장윤아 씨는 어때요? 저 결혼하시고 방귀. 저는 안 떴어요. 아직 안 떴어요. 안 떴고 남편은 막 그냥 뭐 난리 났죠. 뭐. 똥을 싸, 똥을 싸는데. 남편 이미지가 있어요. 아, 똥을 싸가 뭐예요? 학부모들이 봐요. 쌤은 어때요? 저는 예, 저도 투고 우리 와이프도 투고. 아, 편하네요. 그냥 서로 그냥 와이프 가끔 이 놀려라고. 요즘 애들한테 이거 가르쳐 주고 있어요. 와이프가. 귀엽다 귀엽다. 그러니까 잡는 게 오히려 또 건강이 나빠질까봐. 편하다. 재환 씨는 어때요? 워너원은 텄어요? 팀끼리? 아 팀끼리 남자들끼리 뭐. 남자들끼리 다 튀지 않아요? 남자들끼리는 뭐 금방. 그러니까 가끔 와. 가끔 뭐 무대를 하거나 할 때. 아 무? 무대에서는 장렬하게 말고 춤은 있을 것 같아. 박쌤도 할 말 있어. 좀만 기다려. 박쌤은. 그렇네. 어때요, 뱀뱀? 저희 뭐. 저희는 뭐, 장난, 저희는. 아, 진짜? 아, 정말. 네, 연습실에서 아주 그냥. 이게 일곱 명이잖아요. 그렇죠, 일곱. 근데, 연세, 젠센 사람의 멤버가 있어요. 아, 진짜. 우리가 누군지는 물어보죠. 프라이버시를. 아, 진짜. 네, 네. 아니, 제일 센 사람은 여기 안 나온 거죠?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습니다. 다행이다. 야, 시도 때도 없이 방귀를 끼는 동생 때문에 안녕하세요. 9년 만에 지금 방귀 고민으로 지금. 야 심하죠. 심하다. 고민의 주인공 나와주세요. 아니 머리 스타일이 좀 야 개성 있어요. 이게 뭐 하는. 프리랜서로 뭐 이제 뭐 음악이나 뭐 행사나 뭐 이런 것도 가끔씩 하고 있어요. 그쪽에 관련된 일을 좀 하셔서 예. 다른 일들이 없을 때 동생이 그 이자카야 가게를 하고 있어요. 동생이 일도 도와주고 있어요. 아, 일까지 같이 하면 진짜 하루 종일 방귀의 숫자를 셀 수 있겠구나. 남동생이 방귀 끼는 것 때문에 사연까지 보낸 거예요, 진짜? 남자끼리 뭐 그냥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아무래도 제가 약간 비위가 또 약해요. 그래서 그 이제 평소에 뭐 TV를 보거나 누워 있어도 뭐 게임을 해도 뭐 화장실에 있어도 뭐 샤워를 해도 밥 먹을 땐 제발 그만해 달라 해도 그거를 거의 지금 뭐 한 10년째 뭐 그걸 계속 듣고 있으니까 이게 밥 먹을 때만은 좀 참아줘라 형인데 딴 때는 내가 다 참아줄 테니까 그때만은 좀 근데 딴 때도 좀 못 참겠어요. 굳이 제 앞에 와서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예 계속 낄 필요가 없는데 근데 아까 그 200번 정도라는데 이게 뭐 말이 안 돼요. 그게 둘 다 하루 종일 집에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눈을 뜨면서부터 제가 카운팅을 해봤죠. 뭐 한 오차 범위 한 10회 정도를 포함해서 한 200회 정도를 진짜 꼈는데 그게 묵직한 방구가 있잖아요. 이거를 저한테 참고 온 다음에 나눠서 끼는 거예요. 원래 한 번에 빡!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제가 말이에요, 그거. 반응이 이렇게 보여주니까 일부러 한 거 아니에요? 아, 예, 리액션 때문에. 일부러 저를 놀리려고 한 번은 방문을 열고 좀 확 열면서 이렇게 다리를 쫙 찢으면서 점프를 딱 하면서 빵! 끼면서 들어온 적이 있었는데 이게 너무 무리를 해서
아파서 그런지 이렇게 그 엉덩이를 부잡고 쓰러진 적이 있어요. 끼고 바로. 어머머. 그래서 저는 이제 그냥 야 진짜 이제 별의 별걸 다 하는 거. 저희가 좀 궁금해서 좀 알아보니까 네. 건강한 젊은 남성의 기준으로 하루 평균 방구 횟수가 14회 정도. 맞아요, 맞아요. 이 네, 정도를 낀대요. 그러니까 잘 때도 네, 네. 본인은 모르지만 다 가스를 배출해야 되는 거지. 여기가 차 있으니까 장에. 그렇죠, 그렇죠. 예. 자, 방귀쟁이 남동생, 방귀쟁이 뿡뿡이 남동생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안녕하세요. 아니, 귀엽다, 근데. 방귀쟁이처럼 안 생겼어. 안녕하세요. 방귀 때문에 안녕하세요 출연을 했습니다. 나온 소감이 어때요? 아, 이게 좋은 고민은 아닌데 이런 걸로 나와갖고 좀 민망하긴 하네요. 아, 진짜 궁금했는데요. 네. 혹시 여기 와서도? 아, 맞아요. 네. 여기 와서 지금 대기 시간이 있었고, 예. 네. 여기서는 안 꼈고 대기실에서 좀 많이 끼긴 했어요. 둘이 있으니까요. 이거 마음대로 낄 수 있는 건가요? 안 나오는 걸 억지로 하는 거는 솔직히 힘들고 나오는 걸 참았다가 여러 번으로 나눠서 하는 건 쉽죠. 야, 정성이다, 정성. 아, 정성. 정성이다. 디테일이 있구나. 레벨이 다르구나. 근데 왜 굳이 형 앞에서 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장난치고 놀리는 거죠? 네, 모르는 사람 앞에서 낄 순 없으니까 이제 형이 반응도 좋고 그렇죠. 좀 관심 받고 싶기도 하고 해가지고 관심 받고 싶기도 하고 해가지고 관심 받고 싶어서요? 예. 반응이 좋은가 봐요, 형이. 관심 받고 싶어서 제가 좀 관심이 종자라서. 그래요? 그럼 마음에 드는 여자 만나면 그 앞에서도 끼겠네요? 그러니까 예전에 여자친구랑 사귀는데 방구가 실수로 나와가지고 별 대수롭지 않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괜찮구나 하고 계속 꼈죠. 근데 계속 꼈죠. 근데 너무 심하게 끼니까 화를 내면서 막 싸우고 그때 헤어졌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는 진짜 얼마나 많이 꼈어요. 한번 엄청 센 게 오글 것 같은 느낌이 든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참 신기하죠. 그걸 다 알아요. 그 자기가 느낌이. 아, 그쵸. 느낌이 나니까요. 얼마나 소리가 크게 나는지 궁금해가지고 한번 세게 팍 해봤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아프다니까 크게 끼면 아파. 그때 샤워할 때 보니까 팬티에 구멍이 나 있었던 적이 있어요. 팬티에 구멍이 나 있었던 적이 있어요. 그때 좀 많이 놀라긴 했었어요, 저도. 근데 제가 어릴 때는 많이 구멍이 났었거든요. 크고 나서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방귀에 대해서 자기만의 어떤 자부심이 좀 있나요? 컬트쇼를 제가 좋아하는데 아, 저희 라디오 컬트쇼 예. 보다가 그 방귀로 뭐 노래하는 사람이 나온 사연을 봤어요. 아, 있었어요, 방귀로. 예. 예, 저도 웬만하면은 앉을 자신 있어가지고 한번 해봤는데 노래는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한 소절 반신이 성공하고 그래서 아, 세상에 고수는 많구나, 난 아직 우물한 개구리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한 소절 성공한 게 뭐예요? 그때 학교 종이 땡땡땡. 아, 그게 아, 그러니까 이제 멜로디가 아니라 삑삑 빡빡. 그렇죠, 박자만. 그렇죠, 박자만. 지금 가능해요 혹시? 여기선 좀 힘들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 너무 보고 싶네요. 아니, 너무 그, 궁금한데 지금 오늘 좀 모아둔 게 없어. 지금 모아둔 게 없어. 아까 해야. 근데 대기실에서 많이 배출을 했는데 그리고 여기 사람들이 너무 싫어해가지고. 그래도 한번 냄새는 안 난대요 여러분. 괜찮. 야, 드론을 보고 싶어요, 한 번? 냄새는 안 난다, 그래. 아무튼, 왜 한 번? 이 사람들이 아주 사람하니까. 아니, 왜 사람 심리가. 친구들끼리 있을 때 누가 방귀 끼면 옆에 있는 사람이 냄새 난다고 하면, 뭐야, 뭐야! 아유, 왜 그래! 하면서도 궁금하니까 한번 살짝 맡아보고, 하면서. 그럴 때 있어요. 끝까지 안 맡을 수 있지만 또 맡게 돼요. 아니, 냄새는 안 난다니까. 아니, 근데 저는 사실은 동생이 너무 귀여운 것 같은데. 그게 이게 많이 고민이에요. 그러니까요. 아, 방구도 방구지만 네. 트림도 되게 자유자재로, 아, 네. 트림도 되게 자유자재로 아, 트림은 좀 완벽하게 구사를 또 하고요. 아, 트림도예요? 트림 같은 경우는 근데 되게 쉽죠.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 가능해요. 트림은? 가능한데 이것도 싫어하실 것 같은데. 아니, 괜찮아. 저희 너무 괜찮아요, 여러분? 저 뭐 다 괜찮다. 지금 아까 그렇게 눈물 많이 흘렸던 딸이 바로 옆에서 지금 너무 당황스러워하는 거야. 지금 괜찮으세요? 아빠한테 붙었어요. 괜찮으세요? 아빠한테 붙었어요. 지금 네. 아빠한테 붙었어. 아빠한테 붙었어. 근데 트림이 전공이 아니라 세게는 못해요. 그냥 해볼게요.
잘 안 나오네 오늘. 원래 동생이 좀 장난이 좀 심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장난치지. 뭐 예를 들면은 제가 이제 차로 운전을 이제 동네에서 하고 있었는데 동생이 오토바이를 끌고 장난치려고 제 앞에 와가지고 급정거를 한 거예요. 너무. 브레이크를 밟아도 아슬아슬해서 이렇게 툭 쳤어요. 위험해, 위험해. 그래서 이제 다행히 다치진 않았는데 화가 나서 정말 큰 화를 내면서 버럭해서 다시는 이런 장난이 성능을. 장난은 좀 위험한데 나. 아니 왜. 가벼운 장난도 평소에 많이 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제가 퇴근하는 시간을 예측하고 이렇게 후다닥 내려가지고 차 뒤에 숨어 있다가 제가 오면 앞구르기 같은 거 하면서 나타나고 앞구르기 같은 거 하면서 나타나고 막. 네. 그래서 아, 귀엽다. 그런 장난 많이 쳐요. 오. 그래도 형이 이렇게까지 싫어하는데 같이 사는 형이 좀 자제할 수는 없어요? 아 꼈구나 꼈구나 아 꼈구나 꼈구나 꼈어. 가잖아요 지금. 아이고 딸. 아버지가 술을 그렇게 드셔도 뛰쳐나가지 않는 거 아니야. 방귀 때문에 뛰쳐나가잖아. 야. 아니 근데 같이 사는 입장에서 좀 스트레스가 많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꼭 둘이 이렇게 같이 살아야 되는. 이제 따로 살았던 기간도 있긴 있는데 저희가 그 어릴 적에 이제 부모님이 이혼하셔가지고 아. 제가 중학교 2학년 동생이 초등학교 때부터 둘이서 같이 살았었어요. 그래서 거의 뭐 둘이만? 예, 둘이서만. 아~ 그래서 학교에서 선생님이 애가 뭐 준비물 숙제 잘 안 해온다 이런 거 있으면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제가 이제 뭐 교무실 가서 막 얘기할 때도 있고 뭐 아침 먹여서 보내고 뭐 이런 기억들이 많죠. 그러니까 막 형한테도 그렇게 장난치고 응석 부리고 싶고 막 동생이. 아니 나중에 부모님 만나면 형이 든든하겠어. 동생을 정말 그늘없이 저렇게 양세형 씨도 같이 그 다른 프로를 같이 한 적 있는데 빨리 들어가야 된대요. 세찬이 빨리 들어가겠다고 다 만천어야 된다고. 아니 진짜 그런 난 깜짝 놀랐어 진짜. 그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이렇게 맞벌이를 하셔서 항상 세찬이의 밥을 양세형 씨가 챙겼대요. 그래서 엄마 같아요 난 세찬 씨의. 오래 살면 약간 그래. 그런 거를 좀 느끼는 거예요. 엄마 같은 느낌이 그죠. 아 뭐 저도 어느 정도 이제 애틋한 건 있는데 이해해주기에는 사실 너무 이제 일부러 저를 놀리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걸 사실. 물건 같은 경우를 같이 사니까 옷도 굉장히 동생이 잘 빌려 입는데 빌려 입으면 이제 뭐 지워지지 않는 뭐 기름 얼룩 뭐 이런 거 묻혀오고 아 짜증나지. 예, 예전에 이제 제 스쿠터를 또 빌려가서 집에 걸어서 왔어요. 어디 갔냐? 잃어버렸대요. 에? 스쿠터를? 스쿠터 같은 경우는 자물쇠까지 잠궈놨는데 누가 이걸 자르고 훔쳐간 거예요. 좀 운이 없는 것도 많은 것 같아요. 제 오토바이도 두 번 잃어버리고 형 것도 두 번, 총 네 대 잃어버렸어요. 네 개를 잃어버렸어요? 살면서 오토바이 네 개를 잃어버린 경우가? 어떡해. 어떡해. 마이너스의 손인데 보니까. 뭔가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운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아, 그냥 운으로만 얘기하는 거예요. 미안하지 않아요, 그래도 형 물건 해가지고 잃어버리 미안하죠, 그래도. 근데 별로 미안하진 않아요. 미안하진 않아요. 왜요? 미안하지. 왜 미안하지 않아요? 상관없는 것 같아요. 제가 밥도 맨날 차려주고 심부름도 하고 다 해주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 정도 미안한 게 없어요. 하니까는 몸으로 때우는 거죠. 아... 주변 분들 보면 이렇게 마이너스 손들이 있거든요. 멤버들 중에 어때요? 제목 명인가? 저희 리더예요. 저희 리더요? 네, 리더. JB. 아, JB군. 네, 맨날 물건 잃어버리고, 막 비행기 위에서 여권 몇 번 잃어버리고. 그리고 그 엘리베이터 그 사이 틈 있잖아요. 거기에 핸드폰 떨어뜨렸어. 이런 경우는 별 진짜 없다. 진짜, 진짜 없다. 그건 진짜 정말. 그래, 아까 제일 방문해서 많이 하는 친구가 그 친구야. 아니, 아니. 예, 예, 제이비라 제일 방구 모르는 그 형도 아니야. 제일 방구. 제이 형도 아니야. 방구는 방구는 다른. 나 다른 친구야 또. 세 명 빠졌네요. 네 명 중에 한 명이에요. 아니 근데 뭐 이왕 여기 나왔으니까 뭐 서로 원하는 거 얘기를 하고 서로 들어주기로 해요. 그래 깔끔하게. 아, 제스야. 그 방구를 너무 이렇게 일부러 내 앞에서 막 끼지 말고 네 방에서 끼고 와. 끼자마자 너무 빨리 와도 그래. 그래. 물건 같은 경우도 사실 운이 없는 건 어쩔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운을 결국 만드는 것도 자기가 조금 더 신경 쓰고 조심하면 조금이라도 좀 운이 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기 때문에.
형한테 한마디 할까요? 형 사랑해 이런 거. 오. 아니 그거 아니 그거 이거 이제 이거 이제 그 아니 선은 넘어갔어. 형제끼리는 그건 너무 형제끼리는. 좀 게으른 것도 이제 좀 고쳐서 나랑 산책도 좀 가고 좀 앞으로도 동거인으로서 이제 금전적인 문제 안 만들고 관리비 잘 내고 건강보험료 잘 내고 아하. 동생 예. 예, 모아놓은 거 쑥 안으로 들어가게 사랑한다고 한마디 해줘봐요. 그래 기절할 것 같아 한번 얘기하게. 해줘봐 진짜. 어떤 소리가 귀여운데? 이거 아주 더 형이 무슨 죄예요? 방고도 들어야 되고 자기가 싫어하는 것도 해야 되고. 그러면 나머지 멤버가 혹시 형입니까? 저희가 막내예요. 아 진영이구나. 아니야 그만해. 아니야 그만해. 아니 야 맞다 진영이 사랑한다고 한마디 해줘봐요. 한번 해봐. 한번 해줘. 기겁하는 거 표현 한번 해줘. 먼저 해줘. 아, 사랑하니 동창원자. 동생 사랑한다 그래. 아, 사랑하니 동창원자. 동생 사랑한다 그래. 미워. 미워해. 아직 방구 다 안 모였어요? 아, 예, 근데 오늘. 어머, 울어. 진짜 이상하네. 안 나오는데요? 어머, 울어. 진짜 이상하네. 왜 울어? 어머. 왜 울어? 어머. 안 울었어요. 그 땀 나가지고. 안 울었어요. 그 땀 나가지고. 아니, 오히려 포장 좀 하자! 자, 감독님! 안 울었어요 하는 걸 편집해서 여기서 끝내. 끝나겠다, 아, 그 사랑하니, 동생 사랑한다, 그래. 어머, 울어. 진짜 이상하네. 왜 울어? 어머. 편집하고 우는 거로 끝내면은 끝내고? 친구들한테 이제 한 두 달 돌림 받거든요. 게스트 편부터 한번 받아보죠. 그래, 제안부터. 고민이라 생각했네요. 저는 고민 아닙니다. 네. 하루에 200개 끼는 게 병원 한번 가보는 게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저도 네, 고민이 잘. 아닌 것 같아요. 고민 아닌 것 같아요. 고민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네. 저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더러운 고민 죄송합니다. 이거 버튼을 눌러주세요. 5, 얼마 안 남았다. 3, 2, 1. 그만 눌러요. 자, 더러운 고민 죄송합니다. 현금 보여주세요. 별로 안 눌러갖고 뭐 50개나 넘으려나 모르겠다. 2자리. 자, 몇 표? 30만.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주는 극한 효도가 우승을 차지합니다. 최고위는 고민 응원 상금을 드릴게요. 축하합니다. 건강한 대한민국 고민 없는 그날까지 안녕하세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